영주시와 성주시가 이달 22일부터 시작하는 75세 이상 노년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훈련은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하고 초저온 냉동고 관리 등 사전 준비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, 응급상황 대처까지 단계별 대응 과정을 점검했습니다. 안동시는 접종 둘째 날인 오늘 용상동 주민 6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 가운데 밤사이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없었습니다.